네, 어제 아주 이른 새벽이었죠. 4시 반경에 그 서울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소방 인력 뭐 수백 명, 소방차도 거의 쉰 대가 그 소방 헬기기 두 대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화재 진압을 했는데 예, 추석 명절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 시름, 고통 깊을 수밖에 없죠. 동영화 청량리 청가물 시장 상인회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영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불 났습니다. 예. 여기 저 뭐 처음엔 전통시장 그 통닭집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불 난 겁니까? 어제 그 소방서에서도 그 브리핑할 때도 추정인데 그 통닭집에서 발화가 됐다 이렇게 추정하는 예. 결과가 나왔고요. 예. 오늘 그 오늘 감식 최대한 빨리 10시까지 나와서 감식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 지금 그럼 감식이니까 경찰에서 나와서 감식을 하겠네요? 예, 예, 예. 뭐 실제로 저 회장님께서도 주변에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그 통닭집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쪽이 어떻습니까? 이게 불이 좀 나기 어떤 쉬운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습니까, 평소에? 예, 거기 그 통닭집 골목은 워낙 그 건물도 노후됐고. 예. 그 통닭 그 전기 그 기름 그런 것 때문에도 항상 거기는 그 불의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전통시장 네. 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전기줄이 많이 또 얽혀 있고 하면서 뭐 누전이라든지 네. 좀 오래된 전선 때문에 또 합선도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런 위험성도 좀 있었습니까? 예예. 예. 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위험했는지. 아니 그 저희가 그 불 났을 때도, 네. 저희는 보통 12시면 나오거든요. 저희 그 청과시장은. 예. 도매 그 신호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12시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상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그 연기나는 부분도 확인했었고. 아, 네. 예, 그 통닭집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저희 시장에 또 CCTV가 37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CCTV 확인한 것 같고, 달아진 거기서 이렇게 불이 넘어온 것도 목격이 됐고. 예. 워낙 그 전통의 자체가 건물이 노화되다 보니까 뭐 전기시설 뭐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네, 그래서 그 발화된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저 하필 또 추석 앞두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 불이 났습니다. 예. 저기 회장님. 예. 점포도 좀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장은 그 한동이 다 타버린 상태예요. 예, 저희 그, 예. 그 상가가 한 150개 되는데 네. 그 한동이 다 탄 상태고 그 또 추석 대목이다 보니까 그 저희가 또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월요일 날 또 장사하려고 또 각 그 손님 지방에 또 물건도 보니까 물건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 이제 물건이 거기 가다가 소진되고 있다 싶어갖고 예. 뭐 한쪽은 또 그 수입 전문 그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한 냉장 냉동 창고가 15개인데 거기는 그냥 폭삭 다 주저앉았고요. 예, 예. 피해를 너무나 많이 입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어떤 점포 거기서 운영하십니까? 아 저희는 그 제가 가게가 두 개인데 거기서 또 조그만 식당 하나 하고 있고 이쪽에서 예. 제가 또 납품도 직원도 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 가게는 뭐 큰 피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이제 평소에 예.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회장님이라서 그 주변 상인분들이 큰 피해 보신 거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요 그 저 이 피해 상황 조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근데 어제 저 그 잔불 진화 작업은 상당히 오래까지 이제 어제 낮 한 정오까지 계속됐다면서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다행히 인명 피해는 그래도 없었지요? 예. 그러면 저 한 150개 점포가 탔다고 했는데 아니요 150개 점포가 아니고 네. 그 점포 탄고는 15개예요. 15개고요. 예. 시장에 점포 한 대고 그러니까 한동이 거의 다 탄 상태예요. 야,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그 팔려고 모아놓은 그 물건들이 다 상품이 다 타버렸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상인들? 그래서 오늘도 물건 다 안 주고 뭐야 그
국가에서 안 나왔고 감식이 안 된 상태고. 예. 지금 상인들은 그 물건을 받고 싶어도 딸 자리도 없고. 네네. 그 이제 어제도 진영 장관님하고 우리 이동열 구청한테 나오셔갖고. 예. 이동열 우리 구청장님은 도움을 많이 주겠다. 또 구청장님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구청하고 중앙 동부에서 나오셔갖고. 네네. 최대한 빨리 이거 없애고 청소를 치우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예. 이제 저희는 너무나 큰 편리 먹고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신경 써주시면 재난지원금이라도 지정 해주셨으면은 네네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회장님 지금 주변에 좀 소음이 좀 많이 납니다. 그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 그 시장 밖에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시장이 지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저 한 2시쯤 나왔습니다. 새벽 2시요? 예, 예. 아이고, 그 새벽 2시 나오셨을 때 저 어땠습니까? 그. 그냥 뭐, 당연히 얼굴 보면 뭐, 그냥 막막하죠. 뭐, 네.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 뭐, 보여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아유,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우는 분들 계시고. 예. 아, 뭐, 저 위로하시기도 좀 그러시죠? 그분들. 예, 예. 아. 그러면요. 오늘 예. 지금 저 일찍부터 나오셔서 지금 현장 보고 계신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쯤에는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근데 그때까지 예. 우리 상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좀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바람만 먹을 거 뭐, 어저께 그. 네. 뭐야, 그 불나 불탄 거, 그 이제 쓰레기통 도나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구청에서 좀 더 싹 치워주기로 했으니까. 예. 어떻게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쓸만한 것도 건져서 팔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거의 다 버려야 돼요. 예. 네. 다들 막막하시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자,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참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이 나가지고 매우 지금 힘든 상황 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그 예년에 비해서 수익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매출의 한 반 이상이 줄은 상태예요. 아이고, 작년에 비해서 이미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 왜 이렇게 그 매출이 줄었습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손님들이 안 나오시고 뭐. 예. 뭐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 그 영향 때문에도 뭐 자꾸 방송 매체도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의 안 나오세요. 아, 예. 여기 저희 시장은 또 젊은 층도 물론 있지만, 그, 노인네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 있다 때다 보니까. 예.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특히 노약자분들이 더, 위험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것 때문에라도 더 이제 이쪽에 자주 오시던 이 노인분들도 발길을 끊으셔서. 그래서 더. 예, 예. 매출이 더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제 아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추석 대목 때나 조금 만회할 수 있을 텐데. 예. 이거 이 기회도 그냥 그러면 이번에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그 자, 예.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10년 이상 그 운영해왔던 그 상점 가운데 상점 무려 1,700곳 이상이 폐업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불나기 전에도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네. 시장 안에서도 이제 문을 닫거나 또 뭐 폐업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냥 빈 가게가 또 한두 개 있긴 해요. 예. 한두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보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3, 40년 한 40, 저도 한 30년이 넘었고 예. 보통 또 생계를 못 얻어 또 가업을 이어서 2대째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때 뭐 이거 아니고 좀 할 게 없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예. 이 과일 아니면 또 할 게 없어 또 그래도 예.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다른 거 하자니까 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매출이 끊기고 손님들이 끊겼어도 지금 달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예.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차마 폐업은 못하고,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손님들은 안 온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예. 예. 아이,
그럼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뭐 우리가 보통 파리 날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셨던 분들인데 불까지 나가지고 막막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 국회 본회의에서요 그 4차 추경안 통과될 예정입니다. 주요 패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크게 줄어든 큰 타격 받으신 분들, 뭐 회장님도 사실은 포함이 되겠죠.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그 소상공인 뭐 세입망 자금 이 지원을 뭐 하게 될 거다. 이걸 위해서 추경안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자금이요? 그럼 도움이 좀 되겠죠, 뭐. 예. 큰 도움 안 돼도 뭐 다 얼마나 지금 도움은 되죠. 뭐. 예, 그 매출 4억 원 이하로 이제 제한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4억 원 이하 하면은 뭐 네. 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소상공인 세입망 자금이 이제 매출 4억 원 연간으로요 이하 이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건데 100만 원을. 그러면 이제 우리 상인분들 당연히 대부분 다 4억 원 이하 매출은 4억 원 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 좀 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거기다 4억 원 미만이 많습니다. 예, 4억 원 미만이요. 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그 왜냐면 화재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됐지만 그나마 이거라도 좀 통과가 돼서 뭐. 1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심정이신 것이죠? 그렇죠. 네네. 자, 그 아까 그 어제 그 진영 행안부 장관이 방문했다 말씀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좀 뭐 위로 좀 하시거나 그랬습니까? 예, 저 뭐 큰 위로를 받았고요. 또 그 장관님께서, 진영 장관님께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뭐 믿고 기다려 봐야죠. 예, 지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진영 장관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믿고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요 저 마지막으로 회장님 지금 막막한 상황이시겠지만 이제 청취자 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뭐 부탁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항유제 그 코로나 경기 때문에도 경기가 어렵고 그 모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제가 그 소비자분들한테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저희 그 청량리 청가문 시장을 그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전통시장 참 물건 저렴하고 참 싸고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안 오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 젊은 분들도 전통시장에 가면은 물건이 저렴하고 이런 대형 마트보다는 한 10% 이상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네. 그러니까 좋은 물건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가족들과 놀이 삼아서 그 주위에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 좀 젊은이들도 이런 전통시장 재래시장들 물건 좋고 값싸니까 좀 많이 와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좀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청량리 청가문 시장의 상임회장이신 동영화 씨와 인터뷰했습니다.